어린 양의 환란 심판은 그가 부활한 후 당신의 나라에 대한 평화의 통치에 들어가기 전에 에고의 소멸을 목적으로 계시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다.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고에 의한 심판은 에고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타자에 대해서 잔혹하게 실행된다. 에고의 심판은 슬프고 진인하지만 불가피하다. 에고의 의로움은 에고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며 에고에 의한 심판은 폭력적, 희망적이어서 상대는 큰 고통을 겪는다. 에고의 심판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도래한다. 진리를 자신의 것이 아닌 경전과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에고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도구로 타인에 대한 폭력적, 희망적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 그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는 혈연이든 계약이든 에고의 이익을 위한 갈등적 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종교인들마저 자신들의 기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키는데 더 민감한 이유는 진리를 누구로부터 전승한 제도와 지켜야 할 의식 혹은 절차로 가지고 있거나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우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의 존재는 에고에 의한 심판을 포함한 시공간에서의 폭력적 변화를 자기 안에서 회고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진리의 존재는 에고가 정한 의로움의 개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진리의 존재가 행하는 모든 외부적 행위는 세상의 진리를 전하려는 하나의 편법이다. 에고가 진리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 때문이다.